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요, 현재 메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 디자인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현재 메타 있는 남자. 근데 메타 있는 남자 정규편은 아니고요, 그냥 메타 있는 남자 마이너 버전, 리틀 메타 있는 남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메타 있는 남자 프리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현재 메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제가 평가하는 현재 메타, 현재 메타가 그래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2번으로 생각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메타를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 메타를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메타 있는 남자 프리뷰. 뭐 정식 메타 있는 남자는 아니니까 그냥 대충대충 할게요. 지금 최고의 직업이 뭐죠, 여러분? 현재 최고의 직업.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전설 천위권에서도 승률이 잘 나오는 거. 바로 기사입니다. 기사가 현재 최고의 직업이죠. 그래가지고 기사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 기사를 1일차부터 기사가 좋았어요. 근데 이 기사를 놀랍도록 빠르게 추격하는 2일차의 흥한덱이 있었죠. 그게 뭐죠? 2일차에 갑자기 나타난 컨트롤덱. 이 미드레인지 메타를 깨뜨린 컨트롤. 그게 뭐냐? 바로 흑마 아닙니까? 바로 흑마죠. 바로 흑마였고, 흑마가 또 좀 흥하니까 또 어그로덱이 3일차에 또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그로덱이 갑자기 또 흥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사 상대로 어그로덱이 나름 괜찮아. 바로 뭐냐? 악사랑 냥꾼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또 어그로덱으로서 한 축을 맞추면서 어그로와 컨트롤과 미드레인지의 삼국지, 굉장히 이상적인 하스스톤 메타죠. 그러면서 여기에 토요일 정도 시쯤 해가지고 또 유행한 덱이 뭐 있죠? 원턴킬 덱? 바로 주술사 아닙니까? 원턴킬과 어그로와 미드레인지와 컨트롤이 공존하는 메타. 사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가 성립하는 굉장히 건강한 메타가 지금 확팩초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맨날 그 말해. 하스스톤 할 때마다 지금 메타 사람들이 별로 안 좋다 그러거든. 아, 나는 기사 유저가 아니야. 난 술, 악, 뭐 냥, 뭐 흑도 안 해. 나는 지금 메타 맘에 안 듦. 덱이 많아서 좋은 메타라고? 이게 뭐가 많음? 확팩 초에는 무조건 많은 거 아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확팩 초에는 원래 많은 거 아님? 당장 기억을 하셔야 될게요. 지난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지난 12월 확장팩 도적 전설 천위권 점유율이 45%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미니팩 출시 당시 드루이드 점유율이 25%였고요. 그러니까 출시됐을 때 덱이 여러 가지다라는 거는 좋은 확팩에서나 되는 내용이에요. 좋은 확팩에서나 출시 초에 덱이 많아요. 망한 확팩은요, 출시되자마자 한 놈이 씹어먹어요. 망한 확팩은 출시되자마자 한 놈이 그냥 개박살 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다 한 자리씩 하면서, 어그로 사기 메타도 아니고, 컨트롤 사기 메타도 아니고, 미드레인지 사기 메타도 아니고, 원턴킬 사기 메타도 아니고, 너도 나도 할만하잖아요. 아니 레니어님, 직업이 11개인데 5개밖에 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전사 좋죠. 전사 요즘에 뭐하죠? 전사 가지고 지금 완전 하이랜더로 짜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더 그 리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딘 사이클로에서 가시덩굴 원턴킬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촉수 버전도 있어요. 제가 그 사전체험 때 했던 촉수 두억신이 석양술사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전사로 굴리는 거야. 그걸 전사로 굴려서 두억신이는 다음 전함만 3번 써주잖아. 근데 전사는 모든 전함을 2번 써주는 그 브란이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촉수덱이 굉장히 좋아 지금. 그래서 이 촉수술사 전사로 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전사로 굴리는 사람도 있고, 전사도 지금 굉장히 지금 위치가 전망하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사제. 사제도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사제 자리미 사제로 당당히 지금 메타 천위권 점유율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메타 천위권 이게 지금 현재 통계거든요. 지금 사제가 여기 있어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언급되지 않은 강자 뭐 있죠? 죽음의 기사도 지금 메타 상위권에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좋아요. 언급 안 된 직업 뭐가 있습니까? 드, 도, 법. 세 개가 지금 현재 언급이 안 됐죠. 언급이 안 됐는데 얘네들도 망했다까지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레니아오님,
레디언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메타 쉴드를 치시는 거죠? 아득바득? 하스스톤 스트리머라서 하스스톤 흥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님? 스트리머들 자기 일자리 때문에 게임 일부러 빨아준다던데? 내가 이제 게임 깔 때는 레니아워 이 새끼 게임 존나 깐다 그러더니만 게임 빨아줄 때는 이 새끼 존나 빤다 그러는. 하나만 해라. 저는 이제 현재 메타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자면 좋다 생각해요. 왜 좋다 생각하냐? 지금 현재 드루 도적 법사는 죽은 게 아니야. 맨날 유저분들이 내 방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지금 메타 역대급으로 쓰레기라는 거야. 지금 밸런스 레니아원님 보셨나요? 돌계 같은데 보면 지금 밸런스 역대급이라던데? 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예시가 뭐냐? 이거예요. 하스스톤 리플레이 대문에 달려있는 전체 구간 승률. 와, 드루 33%, 도적 40%, 법사 37%, 와, 성기사 57%, 진짜 이거 승률 망했는데? 라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요거는요, 이 하스 리플레이 대문에 그 보여드리는 이 지표는 전체 구간입니다. 님들 친구, 옆반 예슬이가 하스스톤을 오늘 처음 설치해서 민무라고 내는 블리자드가 제공하는 AI 봇이랑 만난 기록도 여기 기록이 된다고. 님이 맨날 점심시간마다 님 같은 반인 용재가 하스스톤을 하는데 얘가 실버 현지인이야. 님이 볼 때마다 존나 답답해. 그 용재가 하는 레더 게임도 여기 들어간다고. 당연히 이건 보지 마세요. 그냥 어려운 덱일수록 당연히 승률이 낮은 거야. 그래, 실제로 지금 전설 천위권에도 도적 법사 드루가 승률이 좋진 않아요. 그건 맞는데 어려운 덱들은 원래 낮다고. 사제가 원탑이던 불모의 땅 때도 여기 5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도적이 점유율 45% 먹던 도적 여기 1위가 아니었다고. 왜? 존나 어려웠거든, 잭팍 도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발 보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점유율을 봐. 얼마나 건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가. 점유율을 보세요. 현재 점유율? 아름답다. 가장 많이 돌리는 덱이 15%밖에 안 돼. 솔직히 15% 많은 거긴 해. 인정. 하지만 45%보단 낫잖아. 당장 한 달 전 메타가 하스스톤 역대급 쓰레기 메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아니 레니언이 그건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전임자가 너무 쓰레기였던 게 아님? 이라고 하시기에는 자 아까 말했죠. 직업 8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 3개도 현재 나쁘지 않아. 지금 현재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마법사도 지금 현재 전설권에서 승률 48%짜리 덱이 있고요. 점유율도 2%예요. 나름. 드루이드도 여기 위치하고요. 이 새끼는 승률이 42%네요.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얘도 점유율 2%예요.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 진한 확팩. 또 진한 확팩 이야기가 나오네요. 당장 한 달 전만 해도 양꾼 전설 천위권 점유율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그때 글로리 선수가 트위터 올렸죠. 전설 천인권 양꾼 점유율 0.1%였어요. 직업이 11개인데 누가 보면 직업이 한 300개쯤 되는 줄 알겠어. 누가 보면 RPG인 줄 알겠어. 메이플인 줄 알겠다고. 메이플 한 직업 점유율도 0.1%는 안 될걸? 전설 천인권 점유율이 양꾼 0.1%였다고. 그거보다 제가 볼 때 지금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셔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자크 오, 이분이 이제 자크 씨죠. 비셔스 수장인 자크 씨의 말에 따르면 나는 현재 도적과 사제 모두 굉장히 강한 덱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 컨피던트하다. 법사도 꽤 괜찮다. 오직 드루만이 도움이 좀 필요하다. 매일매일 메타가 변하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 라는 트윗을 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심 만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크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자크 씨는 맨날 그 데이터를 해석만 해주면 되는데 현재 드루 나쁘지 않은 덱 있음. 점유율도 2%임. 승률도 50%나 나옴. 팩트만 딜리버리하면 되는데 계속 사족을 붙여. 프로 선수들이랑 설전을 해. 밀고자를 넣는 게 좋다는데 밀고자를 넣으면 안 된다고 설전을 해.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대. 자기 생각을 붙이는 게 문제야 이 친구는. 데이터 분석 깔아서 데이터 분석만 기깔나게 해주면 되는데 비셔스 얼마나 데이터 훌륭해요. 전 비셔스 굉장히 고평가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비셔스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사족은 안 들어가면 좋겠다. 저 자크씨가 방금 말한 트윗은 그냥 팩트 딜리버리야. 아 지금 드루랑 도적 괜찮다기 있어. 실제로 캐시 선수가 도적으로 두 자리를 찍고 포켓트레인 선수가 드루로 두 자리를 찍었어요. 이 새끼들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죠. 캐시 월드 챔피언 출신 선수고 아 월드 챔피언십? 월드 챔피언이 아니라?
캐시 월드 챔피언십 출신 선수고 포켓 트레이너 작년도 월드 챔피언이잖아. 알아. 잘하는 선수들이지. 하지만 아예 기회가 없지 않다는 거야. 진짜 망한 직업 망한 밸런스는 기회조차 없어요. 한 달 전에 양꾼으로 두 자리 찍기? 나한테 200만원 미션 걸려도 난 못해.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는 밸런스가 좋다 생각해요. 8직업이나 전부 다 2티어 이상의 덱을 가지고 있고 드루이드 도적 법사 같은 직업이 그나마 티어 바깥으로 나가 있지만 뭐 여기에 이제 비셔스는 사제까지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네요. 저도 사제가 그나마 8개 중에서 가장 약하다 생각해요. 드도 법사가 좀 약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절대 5티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 3티어에는 걸쳐있다라고 생각을 해. 저는 지금 메타 굉장히 건전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언제 좋은 덱이 재발견될지 몰라요. 그잖아. 사람들이 항상 예시로 드는 게 뭐예요? 확장팩 말에 갑자기 나타난 뭐 힐 위니 흑마, 어떤 한 천재의 역작, 아니면 뭐 이제 당장 좀 최근으로 가볼까요? 힐 위니 흑마 너무 옛날 덱인가? 좀 최근으로 와보자면 이제 기뢰도적 같은 거, 기뢰도적 확팩 말에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도 그렇잖아요. 1일차에는 성기사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2일차엔 양꾼 흑마도 굴리고 3일차엔 악사도 굴리고 4일차엔 갑자기 자연술사를 굴려. 자연술사 솔직히 천재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리고 토요일날에 타이스 선수가 이제 촉수 전사로 촉수술사 재밌어 보인다. 전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로 두 자리를 찍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메타기 때문에 저는 현재 메타 지금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3번의 이유입니다. 제가 현재 메타가 건전하다 생각하는 이유. 현재 메타는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드도 버프기 강하면 가위바위보 메타가 되는데 지금 메타는 그 카운터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천원 감사합니다. 자연술사 빼고요. 자연술사는 원턴킬 덱이라서 원래 원턴킬류는 덱 승률이 좀 극단적이야. 자연술사 빼고. 그래서 현재 메타는 훌륭하다. 요 정도면.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밸런스를 오랜만에 알레코씨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라고 생각해요. 형이야. 알레코씨가 지금 형이야. 형은 밸런스를 잘 맞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직업이 11개인 게임에 한 직업은 45%, 한 직업은 0.1%의 점유율, 무려 450배의 점유율 차이를 보이는 쓰레기 메타를 만들었지만, 하지만 형이야. 형은 해냈어. 형은 쇼앤프로브 했어 라는 거를 알레코씨가 보여줬다. 아무튼 이번 4월 확장팩은 저는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너스는 뭐냐면요, 밸런스 디자이너가 극복 불가능한 디자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아까 제가 방송을 하는데 레니아오님 성기사 너프를 하긴 해야겠죠. 지금 메타 건전한 거 알겠어요, 레니아오님. 근데 성기사 너프 안 할 건가요? 성기사 너프 해야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자, 성기사 카드 뭘 너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성기사 지금 당해보니까 지금 리로이 같은 애들이 원턴킬을 하는 게 문제인데 원턴킬을 못하게끔 돌진 카드들에 대한 너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리노 너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요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제가 북미 계정이라서 리노가 없는데 여기로 보여드릴게요. 리노 너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 얘네들은 덱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하스스톤 덱이 영화라고 생각해. 하스스톤 덱이 영화 한 편이야. 얘네들은 이 덱에서 주인공을 담당하는 주연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이 덱에서 이 덱을 굴러가게끔 만드는 주연 역할이고 수많은 조연들이 이 카드들이 빛나게끔 해줘. 리로이랑 하하맨이 피니쉬를 넣잖아. 리노가 나오면 어그로 덱이 사리를 잃잖아. 리노 나왔네 하고서 나가잖아요. 얘네들이 항상 피니쉬를 담당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기억이 초점이 맞춰져. 내가 진 카드. 아, 이 카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아까 이야기했던 기뢰도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기뢰도적이 참 좋은 예시인데 기뢰도적이 기뢰한테 죽잖아. 아, 기뢰 개사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뢰 데미지를 3으로 낮춰야 되지 않나? 라고들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주연이 사귄 것과 조연이 사귄 건 달라. 리로이랑 하하맨은 사실 성기사가 아니면 안 쓰이는 카드예요. 그쵸?
리로이랑 하면 지금 성기사 아닌 직업에 쓰나요? 아무도 안 써. 왜죠? 얘네들은 이미 성기사라는 영화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 왜냐? 다른 조연들이 리로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리로이의 체급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이야. 얘네들 피니셔가 나올 때까지 성기사가 대기 성립하게끔 만든다고.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성기사의 이 30장 중에서 가장 사기인 애는 뭐냐면요, 단연 보안관의 오라예요. 이 새끼가 나무 주연상임. 이 친구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야. 이번 오스카 나무 주연상이죠. 이 친구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임. 보안관의 오라가 성기사라는 덱을 성립하게 만들어. 과거 생각해보세요. 과거 램프 드루이드. 램프 드루이드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했던 거울상 드루 말고 요그 나왔을 때 요그 드루를 생각해봅시다. 최근 확팩 요그 드루. 요그 드루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최근에 나온 구코 요그 있죠? 그 친구 요그 드루. 그 미니팩 요그 드루. 미니팩 요그 드루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니팩 요그 드루는 왜 사기였을까? 왜 4티어에 박혀있던 드루이드를 요그사론 한 장으로 날아오르게 만들었을까? 없던 정리기가 생겼어요. 영코 요그. 얘가 사기였잖아, 얘가. 이때도 사람들이 드루이드 너프 안으로 돌계 같은 커뮤니티에서 이그니스 너프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그니스를 너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까? 이그니스 망치의 질풍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에요. 피니쉬가 이그니스로 났기 때문에. 아, 물론 실제 이그니스는 좀 좋은 카드긴 합니다. 이그니스한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얘가 밉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실제 드루이드를 사기로 만든 진짜 명품 조연은 누구죠? 이 새끼. 이 새끼가 버티게 해주잖아. 이그니스를 4턴에 내고. 이그니스는 심지어 4턴짜리 의야. 레니아오 드래곤볼 비유법. 이거 카평 자주 보신 분들 알죠? 하는 거. 그 90년대생들은 알잖아. 80년대 90년대생은 알잖아. 드래곤볼 게임 친구랑 해가지고 하는 거. 한번 하면 파 한번 날릴 수 있잖아요. 4만화짜리 을 하는 거야. 이 이그니스는 2턴에 동전 급속 때리고 4턴에 종묘상 내고 3턴이죠. 3턴에 종묘상 내고 그 다음에 이제 6만화일 때 재련 플러스 이그니스를 내고도 명치가 안 터지는 건 왜 그럴까요? 수많은 방어도 카드와 0코 정리기인 요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사기가 된 거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왜 지금 요그드루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 그때 내가 유튜브로 올렸거든. 그때 내가 드루이드 너프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요그 너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 새끼가 문제라고. 실제로 알레코시가 요그 너프를 했죠. 그래서 드루이드가 거울상 나오기 전까지 다시 밸런스가 잘 맞았잖아. 그렇죠? 이그니스 너프 없이. 실제로 이그니스 너프 안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쓰죠. 이그니스 쓰는 덱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덱에는 조연과 주연이 있으면 항상 욕은 피니쉬를 넣는 주연이 먹어. 그렇게 되어 있어. 하하맨이 1코로 나왔는데 저 새끼 10... 하하맨 질풍 때리면 20 데미지 들어온 게 맞는 거임? 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진짜 욕은 누가 먹어야 되냐? 그 하하맨의 버프가 10이 들어갈 때까지 버티게 해준 새끼. 그때까지 게임을 지속되게 해준 새끼. 이 새끼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관에 오라. 제가 볼 때 지금 성기사 덱에서 가장 사기인 카드는 단연 보안관의 오라임. 얘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성기사 어떻게 게임 플레이하죠? 어그로 덱도 아니야. 내가 이번에 공략 영상 올렸잖아. 2턴에 근육로봇 이지랄. 재련에 3턴에 근육로봇인데 4턴에 악기수리원 이지랄. 그리고 무기로 한 대 쳐. 여기까지 필드 2, 4, 1, 2 두 개 냈어요. 상대방이 성기사 존나패. 체력 13까지 뺐어. 체력 13까지 뺐는데 그 다음 턴에 뭐하죠? 갑자기 암호랑이 봉제인형 나오다니만 6킬. 그 다음 턴에 보안관에 오라 걸더니만 암호랑이 미니 내가지고 8킬. 이지랄 해버리죠. 그래서 명치가 안 터지는 거예요. 이런 덱은 명치가 터져야 돼. 리로이나 하하맨이 한 턴에 데미지 25 받기 전에 게임이 터져야 된다고. 근데 안 터지는 이유는 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밸런스를 맞추려면 주연이 사기인지 조연이 사기인지를 잘 판단해서 너플 해야 된다. 지금 이 덱이 주연인 피니쉬가 사기인가? 이제 보조가 사기인가? 이걸 보고 너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기사는 보조가 더 사기라는 거예요. 보안관의 오로가. 물론 문제 있는 피니쉬도 있어. 제가 지금 예시를 아니 레니아오님 하하맨이랑 리로이만 얘기하는데 계속
이양 물고 지금 어? 외면하려고 하는데 발굴버섯은 주연인데 사기잖아요. 맞아요. 발굴버섯도 사기기 때문에 지금 성기사가 1위 하는 거죠. 그래서 발굴버섯이랑 보안관에 오라. 지금 주연 한 친구랑 조연 한 친구가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너프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나무 주연인 니로이가 아니라 여우 주연인 발굴버섯 다른 주연을 조지는 게 맞다. 오라 시스템이 세 턴이기 때문에 두 턴으로 너프하는 건 너무 좀 조잡하고요. 보안관의 오라를 5만화쯤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만화도 낮아. 보안관의 오라는 제 생각에 속공이라는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냈어. 지금 물음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드루 방어도 사기 메커니즘. 일식하고 3만화 5방어도 세턴 쉬면 10방어도인 거 그거 이름 뭐였죠? 그거 쓰면 이제 20방어도잖아요. 이거 사기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 카평할 때 호들 갚던 거 4만화 플러스 1과 부하 이제 베이킹 소다 화산 이게 10필이잖아. 그죠? 10필 10정릭이잖아. 보안관에 오라 이 새끼 3만화 근데 데미지 창출 한 20쯤 하고 힐 한 50쯤 함. 이게 지금 5만화 너프를 해야 된다는 제 의견에 지금 이제 이견 있으신 분 이견 받겠습니다. 5만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견 있으신 분 4만화로 해도 사기야. 이게 문제거든. 아니면 속공 카드에 안 들어가게 하던가. 속공 메커니즘이란 걸 생각 안 하고 만들었다니까. 블리자드는 얘가 3만화 6딜 10필쯤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속공이 너무 많아서 블리자드가 똥을 싸지는 속공이란 메커니즘이 지금 전개 너무 많아서 아니 그러면 속공 다 떼야 돼. 가판원 너 돌진 떼. 리로이 너 돌진 떼. 아모랑이 너 속공 떼. 다 떼야 돼요. 다 떼야 돼. 노멜리아 너 속공 떼. 그렇게 할 거야? 진리악스 너 속공 떼. 다 뗄 거야? 아니잖아. 얘를 5만화로 만든 게 맞아. 속공 메커니즘을 고려 안 하고 낸 거예요. 왼쪽에 하수인을 낼 때마다 버프가 리필된다는 걸 블리자드가 생각하지 않고 냈다고. 그래서 3만화로 책정이 된 거야 애초에. 그래서 최소 5만화여야 돼. 그래 공격력을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3코 정도 할 듯. 근데 너무 3코로 하는 건 내 생각에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 3코로 하고 구리게 하기 5코로 하기 이 두 개는 내가 볼 때 이게 더 5코로 하기가 더 좋아.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래도 여전히 콤보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쪼개기가 좋잖아. 만화 쪼개기가. 이게 더 구려져. 이거보다 후자가 더 구려지거든. 나는 보안관의 오라 안 보고 싶어요. 2년 동안. 보안관의 오라를 그냥 극단적으로 2년 동안 안 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리게 하는 쪽으로 너프한 게 좋은 것 같다. 아모랑이가 사귄 게 아니라 아모랑이는 그냥 좀 치는 조연이 아니, 좀 치는 주연이에요. 근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갑자기 내가 다니는 연기 학원에 등록. 내가 맡은 단체 공연 조연으로 참가.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이 보안관의 오라는 갑자기 오스카급 열연. 공연한다고 공연 티켓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어머니가 공연 끝나고 내 이야기는 안 하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야기만 함 눈물 찔끔 흘리시면서 봐서 너무 좋았다고. 아버지가 캠코더 챙겨가가지고 녹화한 거 보여줬는데 캠코더 녹화의 중앙이 포커스가 나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 맞춰져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보안관의 오라가 사기야. 아셨죠? 아, 근데 여기까지가 오늘 밸런스 이야기였어요. 저는 알레코 씨는 지금 퍼포먼스 나쁘지 않다 생각해. 그래 2주 전까지 45% 점유율 도적? 그럴 수 있어. 용서 가능. 왜? 지금이 아니니까. 지금은 좋은 밸런싱이잖아. 지금은 좋잖아. 한잔해.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소냐를 두려워해. 제가 카평 때 말했잖아. 소냐는 지금 당장 사기 아니어도 2년 안에 무조건 스테디 카드가 될 거라고. 소냐는 디자인이 잘못됐어. 밸런싱으로 뭐 어떻게 하기 좀 힘든. 그냥 얘는 처음 만든 애가 잘못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스스톤 같은 TCG 게임은 손뼉이 마주치는 거예요. 왼손이 최초 디자이너. 이게 카드를 만드는 사람, 효과를. 카드를 구성하는 사람. 오른손이 밸런스 디자이너. 카드 밸런싱을 하는 사람. 이 두 개가 짝 하고서 소리를 내는 건데 이 두 개가 다 훌륭해야지만 좋은 카드 게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동안 하스스톤은 대개 이게 문제였어요. 알레코 씨한테 죄송하지만 대개 이쪽이 문제였는데 소냐 같은 카드는 솔직히 얘가 똥 싼 거거든? 그래서 알레코 씨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도적이라는 직업을 한동안 쓰레기로 만드는 게 최선이야. 소냐라는 똥을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 못하게 펜스를 두르는 게 밸런스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도적을 구리게 해서 소냐를 물리적으로 못 보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알레코신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도적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음. 일단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 그래서 무궁무진해. 가능성은 열려있어. 실제로 지금 당장 오늘도 신덱이 나오고 있어. 그쵸? 당장 오늘도 신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비셔스의 발표. 이제 비셔스 팟캐스트 하는데 비셔스의 수장인 자크씨가 이제 도, 법, 사 현재 연구되고 있는 좋은 덱이 있음 라고 지금 오피셜로 밝혔고 드루만 문제 있어 보임 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팟캐스트 하면 좀 등 떠밀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비셔스나 이제 하스 리플 같은 애들이 압도적인 정보력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사실 롤로 치면 PS 같은 거예요. 이제 PS 프로 관전러님 같은 거야. 이분이 그냥 자 14.0.6 티어리스트 그냥 꿀벌 마크 달아주면 무지성으로 따라하잖아 사람들. 그죠? 사실 비셔스랑 하프스 리플이 하스손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셔스가 아 지금 이 도적덱이 점유율 2% 승률 50% 내고 있음 이거 해보셈 이라고 하면 프로게이머들이 그거 해보고 아 진짜 좋네 라고 판명이 나면 메타가 또 바뀌어요. 얘네들이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메타 현재로도 문제없고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현재 메타 갓겜 제가 생각하는 이유 밸런스가 괜찮은 편이고 앞으로 전도 유망함. 아니 제가 커뮤니티에서 본 승률표에 따르면 드루가 30 어쩌구 넌 나가라 라고 오늘 이 영상을 이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 전체 승률 지표보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점유율을 봐. 차라리 점유율도 정확하진 않아. 근데 차라리 점유율을 봐.